네, 오늘은 완전 소화의 저자 류은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류은경 완전 해독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류은경입니다. 저는 완전 소화, 아침과의 습관, 완전 면역이라는 책을 썼고 강의나 또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좀 근황 어떻게 지냈어요? 최근 근황이요? 네. 최근에 이제 은퇴학교 이후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연락을 주셔서 굉장히 많이 이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재미있게도 이 상담하는 분들의 연령대가 한 네. 10대에서 80대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질환도 네. 선천성 질병에서 만성질환, 뭐 암, 골압, 당뇨, 뭐 네. 만성변비, 이런 만성질환, 뭐 갑상선 기능 등 이런 다양한 질환들의 분들이 또 연락을 주고 계세요. 그럴 때 이런 병들을 치료할 수 있느냐 네.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네. 저는 어떤 전문의, 한 질병의 전문의가 아니라 기본적인 우리 몸에 맞는 식사법의 원리, 그리고 영양과 해독으로 우리 몸의 세포의 기능, 몸 전체의 내부 장기들의 기능을 이제 끌어올리는 상담을 해드린다고 분명하게 저의 영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또 같이 또 제가 그 공부 질환에 대해서도 저도 네. 처음 듣는 질환도 있었거든요. 네. 또 스터디를 같이 해요. 논문도 찾아보고 또 전문 병원과 이걸 꼭 필요한 식사법이 무엇인가 또 연구도 같이 하면서 함께 고민해 가고 함께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이제 상담을 신청해 주신 분들이 많이 안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또 다양한 분들, 다양한 질환,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을 만나면서 네. 더 공부도 하고 또 도움도 드리고 있어서 상당히 좀 흥미롭고 또 보람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최근에 이제 뭐 상담을 했거나 만났던 환자분들 중에서 좀 기억이 나시는 분 있을까요? 아, 네. 그분은 이제 선천성 유전자 결손으로 인한 질환이었는데 저도 리서치를 해보니까 일반 병원이나 또 일반 그 통계 자료에서도 굉장히 그 환자 케이스가 20만 명 중에 한 명? 굉장히 희박한 확률인데 네. 그 질환을 앓고 있는 이제 아이의 어머님을 만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같이 정말 스터디도 하고 같은 이제 자료도 공유하고 또 이것에 맞는 이제 영양과 해독이 되는 그런 식단도 같이 짜드리면서 이렇게 좀 함께하는 대화를 했을 때 이분이 또 굉장히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어머니가 정말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아이의 식단과 또 아이가 잘 먹을 수 있도록 네. 정말 이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하시면서 보상을 주면서 아이가 어떻게든 변화하려고 아이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 엄청 사랑받고 있는 아이구나 이런 말이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는데 네. 나중에 이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아이가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알고 있었지만 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때 기뻐했고 또 이 어머님도 굉장히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약간 이 상담하신 분과의 유대관계가 맺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네. 그냥 뭐 일반 일을 하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좋은 인간관계를 또 맺어가는 느낌? 이런 느낌이 있어서 상당히 저도 보람도 있고 또 굉장히 더 그 가족을 좀 응원하는 마음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작가님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뭐 동네 병원부터 시작해서 대학병원까지 진료를 다 받으시다가 이게 뭐 증상이 잘 안 났거나 호전되는 게 없으니까 이제 뭐 유튜브를 보든 책을 보든 네. 찾아오신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럼 환자들 만나면서 이야기 나누시다 보면은 건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진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좀 제가 해드리는 영역이 또 다른 영역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사람의 이 몸을 과학이 완벽하게 다 분석을 못했다. 그래서 늘 과학은 자연을 초월하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현대 의학도 완벽하게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 가능성,
또 우리 몸의 회복력, 또 정신적인 영역 이런 부분들을 일반 병원에서 사실 많이 다뤄주지 않고 있는 느낌을 많이 갖게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제 선천성 질환이라든지 뭐 나중에는 뭐 간 이식을 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약간 슬픈 이렇게 스토리로 진단을 해주시고. 어떤 사람의 그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선생님은 좀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암도 이런 얘기 사실 듣고 환자들을 굉장히 절망하잖아요. 뭐 네. 3개월입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쉽게 물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말씀하셨겠지만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느낌을 그렇게 받고 굉장히 절망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조 디스펜자라는 그 척추뼈가 6개가 교통사고로 자전거를 타다가 부러졌는데도 현대 의학으로는 뭐 거의 뭐 식물인간으로 진단을 내렸는데 이제 그분의 어떤 상상력과 가능성 그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12주 만에 일어나는 이런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말기 암 환자들이 뭐 블루존에 가서 뭐 6개월 선고받은 사람이 뭐 45년을 더 살았다. 전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면서 우리 어머니와 또 우리 자녀 또 환자분들이 믿음의 그 마음의 영역 가능성을 가지고 한다라면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다. 뭐 제가 신이 아니니까 완치됩니다. 라고까지는 네. 거기까지는 저도 조금 그쵸. 어렵지만 네, 네.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더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좀 희망의 이야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랬을 때 많이 좀 위로도 받으시고 이런 영역들을 우리 또 정말 저보다 더 훌륭하신 전문의 선생님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함께 전해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많은 분들에게 더 긍정적인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그 완전 소화라는 책에서 제가 좀 더 질문을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책에 대한 좀 질문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우유. 사실 우유는 제가 이제 만날 때마다 물어보기도 하고 네. 많은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는데 네. 아직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우유요? 우유가 이제 네. 먹어도 되는 건지 네. 이게 절대 먹어서 안 되는 건지 네. 네. 우유에 대해서는 아주 건강한 분들이 몸에 질병이 없고 건강하신 분들이 기호식품으로 드신다라면 우리 몸에 뭐 큰 병을 일으키거나 뭐 위험에 빠뜨린 음식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가끔 뭐 카페 라떼 같은 거를 가끔 즐겨 드시거나 네. 정말 우유가 좀 당길 때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고소한 맛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가끔 건강한 상태에서는 기호식품으로 즐기세요. 우리 몸이 그 정도는 해독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건강을 위해서 늘 챙겨 먹어야 되는 건강식품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요. 네. 우리가 우유를 대부분 선택하는 목적이 잘 자라라고 맞아요. 우유에 있는 칼슘 때문에 예, 잘 키 성장을 위해서 선택을 많이 하시고 또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이제 골다공증, 골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네. 이 우유를 선택을 하시는데 우유를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키 성장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골감소증,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 난 거예요, 이건 확실하게? 네, 우리 생화학 네. 그 연구, 생화학 교수님으로 유명한 코넬대 명예 교수인 콜린 캠벨 선생님의 유명한 차이나 스터디에 의하면 우유는 절대적으로 골다공증을 일으킨다라고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키 성장을 오히려 시킬 것 같은 이 칼슘은 우리 몸에서 이 우유는 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인을 많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산성화가 되는데 산성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몸에서 칼슘을 더 빼내요. 그럼 빼내는 곳은 결국 어디겠어요? 뼈겠죠. 그쵸. 뼈에서 칼슘을 분리해서 뼈의 상태를 더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위스, 뭐 덴마크, 스웨덴, 미국 이런 낙농 국가의 여성들이 오히려 골감소증, 골다공증을 일으킨다라는 연구 결과를 이미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유에 뭐 독이라든지
우유가 완전식품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논문자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우유는 영양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는 선택하지 않아야 되는 음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유의 단백질인 카제인인데요. 네. 우리가 보통 사람에게 필요한 단백질, 그리고 모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알부민입니다. 이제 보통의 단백질은 열에 의해서 응고가 되는데 카제인 단백질은 그 특징이 산에 의해서 응고가 돼요. 우리가 우유를 딱 마시면 위에서 무엇과 만나죠? 산과 미산과 만나겠죠. 그래서 몸속에 들어가면 잘 분해가 되고 소화 흡수가 돼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되고 굳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 카제인 단백질은 우유에 있어서 송아지에게는 필요한 단백질이지만 사람에게는 적합한 단백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화를 방해하는 단백질. 그리고 이제 그 성분 중에 베타락토글루볼린이라는 이제 우유에 있는 이제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은 사람에게는 면역 질환,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토피나 뭐 많은 자가 면역 질환을 걸린 사람들을 보면 우유를 오랫동안 건강을 위해서 드셨던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나는 우유를 먹었어도 그런 병에 안 걸렸는데 하시는 분도 물론 반드시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진짜 건강하고 면역력도 좋은 분들은 질환이 이제 생기지 않은 경우인 거고요. 이제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려서 그 식습관을 살펴보면 오랫동안 우유를 마셨던 분들이 많아요. 모유에는 이 베타락토글루볼린이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알러지를 유발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제 단백질의 양도 모유와 차이가 있는데 모유에는 전체 이 총량의 1%가 단백질입니다. 100ml라면 1g이 단백질이고요. 이게 성장하는 아이에게 이제 모유를 먹고 자라야 하는 그 갓난 아이에게 꼭 필요한 정도의 단백질이라는 거죠. 이 자연의 질서라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자연의 이치대로 보면 이 포유류는 태어난 그 아이에게 생명체에게 맞는 적합한 젖을 공급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사람에게는 모유가 아니라 우유가 아니라 모유가 필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이게 가장 이상적인 단백질의 양이라는 거죠. 그 아이가 갓난 아이가 자랄 수 있느냐. 그런데 건강한 성체 또는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갓난아기보다도 더 많은 단백질을 먹을 이유는 없겠죠. 네. 네. 그래서 우유에 있는 단백질의 양을 살펴보면 약 3에서 4%, 3g, 4g까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백질의 양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성장 또 우유에 들은 성장 호르몬과 함께 더 빨리 자라게 되는 우리 조숙증이라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빨리 성장해버려서 조기에 성숙해버려서 그 나이에 맞지 않은 성장을 해버린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숙증을 또 유발하는 측면에서도 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우유에 있는 이제 IGF-1이라는 성분이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라는 건데요. 빨리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는 이 성장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암세포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절대 단백질 공급이나 칼슘 공급을 위해서 드시면 안 되는 게 또 우유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성장 측면에서도 맞지 않고 또 우유에 있는 이제 지방. 유지방 하면은 이제 건강한 자연의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소화가 잘 되는 어떤 산양유 같은 거를 자연의 상태에서 뭐 한두 번 먹어서 그런 것도 해롭냐? 그렇진 않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가공대에 있잖아요. 우리가 마트에서 구입하는 우유는 가공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지방이 소에서 젖을 짤 때는 큰 덩어리, 작은 덩어리 이렇게 크기가 균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균질화를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우유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많이 휘젓습니다. 휘젓는 과정에서 지방이라는 것은 공기와 만나면 산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우유의 지방은 산패된 지방이다. 가공된 우유의 지방. 이 부분에서도 우유는 건강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해롭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 우유를 보면은 뭐 저지방이니 뭐 락토프리니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기능성 우유들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또 그리고 우유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뭐 치즈나 유제품, 뭐 야쿠르트 뭐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우유가 들어가는 모든 식품들의 공통적 해당되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저는 이제 기능성 우유에 대해서도 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방 하면은 사람들에게 해롭다라는 식 때문에 저지방 그쵸. 우유 또 다이어트 네. 할 때 저지방 우유를 선택을 하시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 원래 있던 지방을 저지방으로 만들려면 그 과정에서 화학 처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 뭐 유화제를 쓴다든지 화학 약품이 또 첨가가 됩니다. 네. 상식적으로 화학 처리가 된 우유를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한 번 더 뭐 칼슘을 강화했다, 뭐 DH를 더 넣었다, 뭘 했다 기능성을 올린 끌어올린 이런 제품들에는 네. 분명히 그걸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화학 처리한 단계를 거쳤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여기에 이제 곁들여서 그러면 뭐 요구르트 같은 경우 또 좀 그릭 요거트 네. 드시잖아요. 이런 건 또 건강에 좋지 않냐. 막 먹고 뭐 장 기능도 좋아지고 네. 막 변비도 해결됐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일시적으로 한두 번 뭐 변비가 좀 심해서 먹어서 효과가 좋다라면 유산균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뭐 가끔 한두 번은 저도 크게 위험하다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뭐 중요한 거는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먹는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유와 유제품을 많이 드신 분들의 위상, 장의상, 그 우리 피부결도 있듯이 위와 장의 그 점막의 상태, 건강 상태를 보면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염증이 생기기 쉬운 모습으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일본의 명의로 알려진 신야 히로미라는 병 안 걸리고 사는 법의 저자이신 이분이 한 40만 건의 위상, 장상을 살펴본 네. 분의 데이터예요. 이분이 꾸준히 이제 위상, 장상을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가 얼굴빛만 봐도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위상 장상만 봐도 뭘 먹었는지를 알아맞힌대요. 그랬을 때 울퉁불퉁한 사람들에게 뭐 그동안 유제품 우유 많이 드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간 먹게 되면 역시 유제품도 우유를 모태로 하기 때문에 유산균 자체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게 맞아요. 네. 하지만 우유를 모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유의 성분들이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장기간 먹었을 때 위 점막이 울퉁불퉁한 모양으로 바뀌면서 건강하지 않은 상태. 그러면 이제 점막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뭘 먹어도 흡수율이 떨어지고 또 염증이 생기기 쉬운, 종양이 생기기 쉬운 형태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쵸. 이런 측면에서도 우유는 그리고 유제품 포함해서 건강에 썩 좋은 음식은 아니고요. 기호식품으로 그냥 아주 가끔 드시는 음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유를 이제 항상 칼슘 때문에 먹고 지금도 사실 그 생각이 있는데 네. 그 우유를 대체할 수 있는 우유 대신 먹을 수 있는 식품들 뭐가 있을까요? 네. 자연이 제공하는 음식 중에 우리 몸에 저는 완벽한 균형을 다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깻잎에도 녹황색 채소에도 칼슘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네. 네. 그리고 해조류에도 네. 칼슘이 있고요. 버섯류에도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로 먹어야 되는 음식 그럼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버섯류, 견과류 네, 자연에서 우리가 구하기가 어려운 음식들이 아니잖아요. 네. 이런 음식들만 하루에 사려는 음식을 50% 정도만 먹어줘도 칼슘이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연의 음식을 통해서 보충해 주시고 건강한 이 성인이 다 자란 성인이 다른 생명체 포유류의 젖을 먹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유를 우리말로 풀면 소젖이잖아요. 네. 소젖. 소젖은 송아지 거죠. 송아지가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고 사람은 이제 우리가 자연이 제공해주는 이런 음식들로 충분히 균형 잡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콜레스테롤 이제 이 혈관 질환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콜레스테롤이 심혈관 질환과는 무관하다라고 네, 책에 쓰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네. 콜레스테롤에 대한 인식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잘못된 케이스인데요.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영향을 아무래도 많이 받다 보니까 미국에서 그 고지방, 고단백, 고기를 스테이크를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네. 고지방, 고단백 식사를 중심으로 하던 이 미국에서 많은 이제 심혈관 질환이 많이 이제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문제다라는 가설을 엔셀키스라는 사람이 세우게 됩니다. 네. 하나의 가설이었는데 이게 마치
지방 그리고 지방 안에는 이제 콜레스테롤 당연히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이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이 가설에서 출발한 것이 거의 그냥 마치 진리처럼 받아들여져서 지방이 문제다라는 네. 인식이 굉장히 이제 삽시간에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는 것은 나쁘다. 그래서 고기에 있는 지방이 나쁘다. 물론 고기의 지방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무조건적으로 이제 지방이 문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우유도 저지방 우유를 선택하기도 하잖아요. 이제 요즘은 또 이제 키토제닉 식단에 의해서 지방을 오히려 사용해서 케톤이라는 에너지원을 만드는 식단도 유행을 하고 있고 네. 뭐 뇌 쪽의 뇌 간질을 치료하는 질병의 식단으로도 이제 알려져 있어서 지방에 대한 오해가 많이 풀리긴 했지만 그래도 콜레스테롤이 원인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거기에서 일단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이제 미국에서 더 많은 심혈관 질환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심혈관 질환에 안 걸리는 사람들이 있고 콜레스테롤이 낮아도 심혈관 질환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나이가 많은 분들의 그 혈관, 심혈관 질환 건강 상태를 조사해 봤을 때 네. 오히려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치보다 약간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뭔가를 다시 찾아보니까 문제는 콜레스테롤 자체가 아니라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백혈구가 포식 작용을 하는 순간 이게 자꾸 혈관벽이 두터워지고 네. 문제가 되는 이제 혈관벽이 좁아지면 이제 심혈관이 막히게 되니까 그래서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문제다라는 것으로 결론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이제 대놓고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장 질환은 무관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항상 이제 문제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거든요. 간에서 70%를 만들어내고요. 네.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 수치는 약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지방이 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삽시간에 심장 혈관을 막고 이루어지는 않는다는 거죠. 간에서 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낼까? 네.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세포막을 구성하는 지방인 세포막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요. 또 뭐 테스토스테론, 뭐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런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것이 또 콜레스테롤입니다. 우리가 호르몬이 또 균형이 안 맞으면 또 몸에 또 많은 좋지 않은 변화가 오잖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혈관 건강이나 또 이 호르몬의 건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간에서 이걸 합성을 하고 만들어냅니다. 간이 쓸모없는 일을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인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간에서 이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지 않는 시스템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쵸. 간에서 차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네. 혈관에 필요한 콜레스테롤이 공급되지 않아서 혈관 질환 뇌 쪽에 이제 혈관 질환도 문제를 일으켜서 또 2차 질환으로 치매가 생기기도 하고 네. 또 남성들은 발기부전이 생기기도 하면서 여러 이제 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들이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뭐 근육도 이렇게 녹이는 횡근 융해증이라는 것도 이제 부작용을 일어나서 네. 근 무력증이 오거나 네. 팔다리 힘이 없어지는 이런 것도 생기고 또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 또 원래 면역력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이 잘 합성이 되지 않아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뭐 방광염이 오기도 하는 이런 2차 질환들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질환이 생기니까 또 약을 그쵸. 먹게 되고 네. 이런 악순환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을 이제 뭐 계란 노른자, 뭐 오징어 이런 거 우리가 콜레스테롤 좀 잘 좀 깊게 했던 네. 음식이잖아요. 네. 먹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냥. 그렇죠. 많이 먹어도 되나요, 네. 그럼? 하루에 뭐 네. 지나치게 먹지 않는 이상 내가 만족할 만큼 먹어도 이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네.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저는 미치지 않는다라는 입장에 가깝습니다. 네. 그 이제 콜레스테롤 중에서 산화된 LDL이 LDL 콜레스테롤이 문제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그럼 왜 산화가 되는 거예요? 산화되는 이유는 네. 우리 몸에서는 산소를 마시면 약 2% 정도는 활성산소라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산소를 마시면 이제 이산화탄소는 내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2% 정도 생기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긍정적인 기능도 하고 부정적인 기능도 하는데 뭐 적정량이 생기는 이 활성산소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해서 우리 몸을 또 정화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활성산소가 과하게 생겼을 때 네. 우리 몸의 건강한 세포, 면역세포 또 이렇게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몸에서 해결해야 되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내독소인 셈인 거죠. 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 환경을 만들 때 바로 염증이 많이 생기고 또 LDL이 산화가 돼서 백혈구가 이렇게 포식작용하잖아요. 이게 바로 염증이 되는 거죠. 근데 몸속 미세 염증들을 많이 늘려가는 것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그럼 그 활성산소 때문에 우리 몸이 염증에 가득 차 있다 맞습니다. 이건가요? 맞아요. 네. 그럼 그 염증을 가득 차 있으면 뭐 줄이거나 없애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염증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죠. 우리가 쉽게 뭐 영유성 식도염 할 때 염도 염증이고 네. 뭐 위염, 뭐 대장염, 뭐 장염 여러 염증성 질환으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큰 문제는 바로 활성산소라는 것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이 원인인데 그 이전에 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길까 네. 이거를 또 해결을 해야 되겠죠. 네. 활성산소는 자연스럽게 생기지만 독소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과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 독소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불필요한 음식 또는 소화가 덜 된 음식의 찌꺼기, 대사 산물이 또 독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가공식품을 먹게 되면 우리가 가게 뭐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이제 식품 이제 만들어진 식품을 먹게 되면 뒷면에 굉장히 많은 첨가물들이 있어요. 뭐 색소도 있고 뭐 보존제도 있고 뭐 산도 조절제 네. 여러 이 첨가물들이 우리 몸에서 사실 약이 되고 영향이 되는 건 아니겠죠. 이런 물질들을 뭐 가끔 한두 번은 우리 몸이 버텨내지만 이걸 너무 매일 일상적으로 하루에 꼭 편의점 음식을 한두 번 이상씩 먹는다 이런 환경에서는 활성산소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첨가물들은 우리 몸에서 만약에 뇌와 신장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간이라는 장기가 꼭 해독을 해냅니다. 근데 간이 불필요한 이런 첨가물들을 너무 많이 해독을 해낸다라면 간이 일을 많이 하겠죠. 그쵸. 일을 많이 하는 환경은 산소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활성산소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가공식품을 많이 먹었을 때 네. 또 과산화지질이라고 해서 좀 길에서 파는 튀긴 음식을 너무 자주 먹게 되면 역시 과산화지질도 우리 몸에 독소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해결을 해야만 하는 이제 염증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하게 먹는 그런 음식 중에 과식을 하는 것, 또 과음을 하는 것, 그리고 뷔페식 같은 데 가면 음식을 굉장히 다양하게 또 많이 먹게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 소화 잘 되나요? 안 되죠. 네, 소화가 안 되고 네. 뭐 트림이 나오기도 하고 방귀가 나오기도 하고 또 더부룩해서 오히려 골고루 잘 먹었는데 불구하고 더 불편한 그쵸. 소화시키느라고 오히려 더 어지럽고 막 나른해지고 힘들어지잖아요. 그 이유는 다양한 음식을 동시에 먹으면 우리 몸의 소화효소가 완벽하게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몸의 소화효소는 한 가지 영양소를 한 가지 소화효소만 작용을 하거든요. 탄수화물은 아밀라아제는 소화효소에 의해서만 작용을 네. 하고 단백질은 프로테아제라는 소화효소에 의해서만 지방은 리파아제라는 소화효소에 의해서만 이렇게 한 가지 만능 소화효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먹어야 되는데 동시에 많이 먹게 되면 이 소화가 엄청나게 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인체 에너지 중에 뭐 소화에 쓰는 에너지가 약 60%다 라고도 하는데 소화에 온몸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그렇죠. 졸리게 되기도 하고 여러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장기도 굉장히 소화 장기도 소화 기관도 굉장히 힘들게 네. 지치게 일을 하게 되면서 산소를 또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활성산소가 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소화로 인해서도 이제 활성산소로 인한 독소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단백질이 또 과하게 동물성 단백질을 과하게 먹게 되면 암모니아나 요산요소 뭐 인돌 스카톨 이런 단백질 대사산물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들은 또 직접적으로 굉장한 독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육식동물조차 이 독성이 오래 머무르지 못하도록 장의 길이가 짧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은 빨리빨리 내보내야 되는데 많이 먹고 또 복잡하게 먹을수록 독소가 우리 몸에
많이 차기 때문에 염증이 많이 생기기 쉽죠. 그래서 독소가 되는 음식을 일단 줄여야 염증이 줄고 또 활성산소도 많이 나오지 않아서 건강한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독소로 비롯해서 염증이 생기는 거군요. 네, 이 맞아요. 염증이 그러면은 해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오, 네, 맞습니다. 네, 염증을 사람들이 네. 무조건 또 나쁘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몸이 방어를 하기 위해서 네.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과정을 염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염증은 이제 불꽃염 증세증, 네. 불꽃이 일어나는 증세다. 이 단어로 보면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이 외부 물질로부터 늘 보호를 하고 안전하게 생명의 이 그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나 이물질이 자꾸 들어오면 이걸 막아내야 되겠죠. 이걸 막아내는 과정 중에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막 싸워야 되잖아요. 경찰을 부르고 막 난리가 나고 또 국가 간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 상황은 뭐 열이 나고 막 난리가 나듯이 네. 염증이라는 것이 일어나면 일단 발열, 열이 나고 동통, 통증이 생기고 발적, 붓습니다. 그리고 신체 기능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과정이 바로 염증인데요. 염증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너무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염증이 만성적으로 우리 몸에서 계속 일어나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만성 염증이 문제인 거고 또 다른 문제는 우리 겉에 상처가 나서 이게 복구가 되는 이 과정은 눈에 보이지만 네. 우리 몸 속에서 뭐 혈관 속에서 또는 세포 조직 속에서 이게 염증이 일어나면 보이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염증을 이제 타임지에서는 더 시크릿 킬러,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몸속에서 일어나는 미세염증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미세염증은 장기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고 놔뒀을 때 암이 되는 것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염증을 이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시면서 어떻게든 이 염증을 줄여야 예방, 그 암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염증은 생명에 꼭 필요한 반응이면서도 너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그 환경을 내가 만들어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 몸에 염증이 얼마나 있는지 뭐 확인할 수 있는 뭐 방법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아, 염증이 일어날 염증을 확인하는 방법은 염증성 단백질인 뭐 C 단백이라는 것을 네. 그 CRP라는 단백질을 이제 보통 혈관 그 병에 질병이 있을 때 병원에 가면 네.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혈액검사로 합니다. 네, 혈액검사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네. 건강한 사람들이 또 일부러 내 몸의 염증 수치를 알기 위해서 가는 일은 좀 드물잖아요. 네, 네. 좀 병이 있을 때 가다 보니까 또 이 단백질 수치가 또 항상 높다고 해서 염증이 많고 낮다고 해서 염증이 없고 라고 이렇게까지 또 상관관계가 꼭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선생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염증이 많은 몸이다 라는 것의 좀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피곤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집에서 도둑이 들어오고 또 네. 국가 간의 전쟁을 치르는 환경은 안전한 환경이 아니잖아요. 불안정하고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은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것처럼 몸에 염증이 일어나면 쉽게 감기 걸린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좋아요. 감기에 걸리면 또 역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몸에서 막 염증을 일으켜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감기에 걸린 아이는 키가 잘 안 큰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아이들이 감기에 네. 걸리면 키가 잘 안 자랍니다. 감기에 안 걸린 몸을 계속 만들어야 아이들이 성장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이 좋아야 이제 아이들 키도 잘 크고 여러 이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데 뭐 건강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염증이 많다라는 상태는 일단 몸이 피곤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만인 분들이 이제 음식을 줄이고 운동을 해도 살이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몸에 염증이 많은 것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음식도 바꿨는데 살이 잘 빠져야 맞잖아요. 염증이 있는 몸은 일단 우리 몸은 지방 대사를 하는 것보다도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더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염증을 해결한 다음에 뭐 지방도 대사하고 독소도 제거하고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생명 반응을 일으키는 데 에너지를 두 번째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염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몸은 전체적으로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 이 두 가지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구내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쪽에서 네. 이렇게 네. 구멍
뚫리고 이런 증상들, 네. 부내염 같은 것도 잘 생기는 상태라면 염증이 많은 몸이라고 할 수 있죠. 아. 뭐 상처가 나도 쉽게 잘 나는 복구가 네. 안 된다. 네. 이런 것도 몸에 이제 복구 능력, 세포 재생 능력이 약한 것도 몸에 어딘가에도 염증이 많은 몸은 또 이런 능력이 또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염증이 많아서 내 몸이 약해지면은 온갖 질병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그렇죠. 네. 염증이 곧 모든 질병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운동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네. 네. 이거는 이제 운동과 건강의 관계를 네. 설명해 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 어떤 관계인 건가요? 건강과 운동? 사실 뭐 운동은 너무나 좋은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조금 과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운동 이상으로 영양을 신경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네.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영양보다는 아 요즘 내가 운동을 안 해서 살이 쪄 아, 요즘 운동을 안 해서 피곤해. 맞아요. 물론 맞는 말씀이기도 해요. 네. 네. 운동을 안 해서 살이 찌기도 하고 네. 운동을 안 해서 피곤한 것도 물론 맞습니다. 뭐 운동을 통해서 건강해지시는 분들 얘기도 수없이 많죠. 운동은 매우 중요한 것이 맞고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약간 과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아기를 생각해 보면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나는 과정, 이 자라나는 과정은 세포 분열이 정말 왕성하게 일어나는 과정이잖아요. 네. 이 아기가 자라나는 과정은 운동이 아니라 영양으로 엄마의 뱃속에서 공급되는 영양으로 아이가 자라나죠. 그래서 이 단 이 두 개의 세포가 엄청난 신비로운 하나의 생명체로 개체로 변화되는 이 과정은 엄청난 영양을 잘 흡수한 결과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뭐 운동을 하진 않죠. 그만큼 이 영양이 우리 몸의 세포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야만 우리 건강한 성인들도 세포 분열을 늘 하고 있거든요. 세포 분열에 꼭 필요한 요소가 바로 영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저는 영양이고 그다음 두 번째 영양 공급을 한 후에 이제 근육도 혈액순환도 림프순환도 왕성하게 하려면 운동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운동이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건데 이 영양보다 운동을 더 많이 생각하는 우리 안에 좀 문화가 있다 보니까 저는 건강하면 바로 운동보다는 일단 영양을 먼저 채우면서 네, 운동하자 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거네요 이제. 우리 등산 건강 때문에 등산 갔다가 내려오면서 술 마시고 뭐 이런 거 네. 약간 뭐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약간 뭐 이제 몸에 나쁜 가공 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 먹고 네. 이런 것들은 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다. 이 말씀이신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보상 심리가 작용합니다. 열심히 등산을 탔기 힘드니까, 때문에 예. 아, 내 몸은 이제 좋은 공기도 마시고 네. 또 근육도 단련이 됐고 이렇게 했으니까 아, 좀 먹어도 되지라고 정말 보상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래서 너무 행복하다라면 저는 네. 이 정신적인 건강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면 한 번쯤 선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예, 뭐 가공식품을 또 너무 자유자재로 먹기보다는 몸에 좀 영향이 되는 또 해독이 되는 음식들 또 독을 독소를 멀리하는 습관들이 좀 더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늘 우리가 항상 깨끗하고 항상 완벽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영양과 해독의 그 이 밸런스를 맞추는 생활을 하시고 또 정신적으로도 너무 이걸 먹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라고 느낌이 드신다면 저는 또 드세요라고 또 약간 좀 유연성을 발휘하기도 하는데요. 정신적인 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가끔 그렇게 즐기시는 것도 네. 필요할 수 있겠죠. 네. 권장하진 않는다 정도? 네. 그렇죠. 네. 열심히 운동했는데 몸에 또 독을 넣어준다라면 네. 몸에서 또 좋지 않은 반응들이 염증 일어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 작가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고기는 기호식품이다. 네. 라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이제 고기가 이제 필수 영양 음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네. 동물성 단백질은 인체의 소화 효소가 사람의 소화 효소가 100% 완벽하게 소화를 못합니다. 제가 완전 소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네.
그 음식을 먹고 피와 살을 만들고 에너지를 만들 위한 거잖아요. 그러려면 첫 번째, 바로 생명의 시작인 첫 번째 단계가 그 음식을 먹어서 우리 몸의 소화효소로 완벽히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를 하고 이제 나머지 대사 찌꺼기들은 내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 소화를 해야만 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 소화가 첫 번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보는데요. 고기라는 이 동물성 단백질은 유인원들은 5% 이내로 먹거든요. 이제 사람과 해부학적 구조와 또 유전자 구조가 무려 99.6% 일치하는 유인원들은 그 식이 습관을 보면 5%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기준으로 실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차이나 스터디라는 동물성 단백질과 질병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이제 코넬대 콜린 캠벨이라는 교수님에 의해서 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해주셨는데 무려 이제 2,400개 지역에 8억 8천 명을 대상으로 동물성 단백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 표본 조사와 함께 동물 실험도 같이 병행을 했거든요. 이랬을 때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가 많을수록 암이나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많은 만성 질환이 많은 결과를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과일과 채소, 뭐 해조류, 뭐 견과류, 버섯류 중심의 식물 중심의 식사, 채식을 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고 이걸 선택하는 것이 훨씬 건강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죠. 존 맥두걸이라는 빌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였던 이분도 이제 본인의 이 중풍을 고등학교 때부터 겪었던 중풍을 식물성 식단으로 완벽하게 이제 해결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인체에 맞지 않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5% 이내로 기호식품으로만 추천을 드리고요. 과하게 먹을 경우에는 이 동물성 단백질의 대사산물인 뭐 암모니아, 요산, 요소, 인돌, 스칼톨 이런 성분들이 또 요산이 쌓여서 뼈에 쌓여서 생긴 게 통풍이잖아요. 여러 신장 결석이나 신장 질환, 또 통풍 질환 이런 질병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줄여서 드시면 몸이 또 해독을 하니까 괜찮지만 너무 과하게 매일매일 드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고기를 먹는 이유는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잖아요. 네. 식물로도 충분해요, 이게. 채식을 통해서도. 네, 너무 충분합니다. 우리 식물성 단백질은 인체의 소화 효소가 다 소화를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식물을 통해서도 단백질이 결핍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 채식을 하는, 저는 이제 채식이라고 해서 너무 그 자잘한 뭐 생선 그냥 가루, 뭐 계란 함유된 것까지 너무 금지하는 그런 채식보다는 신선한 음식, 로푸드가 조금 더 제가 주장하는 채식 의사들의 그 식생활과 맞는데요. 네. 살아있는 식물성 음식을 통해서도 단백질은 결코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단백질을 섭취하는 식물이라고 예를 든다면 과일, 채소류, 그다음에 해조류, 그리고 버섯류, 그리고 콩류인 포함한 견과류까지 음식입니다. 콩 단백질은 당연히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인체가 소화도 잘 되고 또 이제 식물성이기 때문에 노폐물이 적은 식단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동물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똑같이 이제 아플라톡신이라는 발암 물질을 넣은 마우스에게 20% 이상의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먹이고 그리고 5% 이내로 동물성 단백질을 먹였을 때 이제 쥐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같이 발암 물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 이내로 동물성 단백질을 먹은 쥐에서는 암이 안 생기고 20% 이상의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한 쥐에서만 발암 물질이 이제 암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식물성 단백질을 20%를 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본 거예요. 이랬을 때는 또 암이 안 생기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안전한 이 단백질이 바로 식물성 단백질이고 식물에도 이 단백질이 충분히 많아요. 해조류에도 우리가 말린 김 같은 경우에는 김에 거의 한 30-40%가 단백질이거든요. 콩도 한 100g당 한 20g 정도가 또 단백질이고 버섯도 오히려 우유보다도 근성장을 더 잘 시킨다라는 단백질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채소
해조류, 뭐 버섯류, 콩류를 통해서도 린 단백질이 부족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제 단백질 결핍증이 일어나기가 쉬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일상의 음식을 통해서 하루 뭐 두 끼 이상 식사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단백질 결핍이 잘 안 일어나고요. 기아 이제 허덕이는 그런 나라의 어린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이 이제 단백질에 결핍이 돼서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에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이상 단백질 결핍증은 어렵다. 한국영양학회에서도 표본 조사를 했는데 단백질이 결핍되기보다는 비타민 미네랄이 결핍이 돼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프로틴 제품들이 많잖아요. 뭐 음료 제품에도 프로틴이 넣고 과자에도 프로틴이 들어가고 심지어는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단백질 분말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드시잖아요. 아, 내가 그래 고기는 안 먹어 볼 거야. 그러고 이제 식물만 먹다 보니까 이게 좀 뭐 근육이 잘 만들어진 것 같지도 않고 느낌상. 그래서 이제 그런 단백질 제품들을 먹어서 단백질을 보충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어떨까요? 일단은 찬성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유는 음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먹었다고 다 근육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근성장이라는 것은 이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세포들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근을 성장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단백질을 과하게 드시지만 또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육이 점점 이렇게 커져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되게 운동을 하려는 이제 보통 이제 남성분들이 프로틴 먼저 구매를 하시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이제 헬스장에 운동 하시죠. 근데 쉽게 근육이 생기나요? 잘 안 생기죠. 안 생기죠. 대부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이제 운동 전문가들도 처음부터 프로틴을 막 먹으라고 하시지 않는 분들도 저는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단백질이 부족하기보다 이 근성장시키는 운동법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근육이 잘 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육을 위해서 이제 단백질을 선택할 때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단백질은 과할수록 노폐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해독을 해야만 몸 전체에 이 독소가 쌓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PT 전문가분들도 몇 분 만나봤는데 실제 프로틴을 먹은 후에 건강이 나빠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얼굴이 좀 낯빛이 까매지고 또 몸에서 좀 독소가 좀 많은 것들, 또 변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신다고 합니다. 또 신장에도 무리가 가죠. 단백질이 많을수록. 그래서 단백질을 만약에 많이 드신다 그러면은 그만큼 이걸 해독할 수 있는 음식도 같이 많이 드시면서 운동을 하셔야 근육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백질은 좀 조심스럽게 저는 선택하시기를 권하고, 이 단백질 자체가 부족하기보다 우리 몸 전체에는 미네랄 밸런스나 비타민 밸런스 이런 또 산, 염기 균형이 맞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먼저 결핍이 되지 않았는지를 먼저 생각하신 다음에 그래도 단백질이 부족하다 했을 경우에는 음식을 통해서 보충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탄수화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뭐 가장 많이 먹는 게 탄수화물 아닐까 싶은데, 밥도 탄수화물이고 빵도 탄수화물이고, 근데 이제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중독은 뭐 객관적인 기준치가 있는 건가요? 중독이라고 한다면 내가 끊지 못하는 게 중독된 상태잖아요. 저의 경우에 저도 탄수화물 중독이 있었는데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뭐 좀 공허하고 이럴 때 이제 빵을 하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막 두 개, 세 개 원거푸 먹어요. 그것도 엄청 또 빨리 먹어요. 이게 또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스스로 조절이 안 되는 것을 중독이라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삽시간에 아주 빠르게 뱃살이 늘어나거든요.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요. 그러면 몸에서 뭐 적당하게 근육이 성장하면서 체중이 늘어나고 몸에 뭐 미네랄 밸런스가 잘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방만 늘어나는 게 문제죠. 체지방만 빨리 늘어나고 또 체지방이 몸에서 많은 상태. 이게 이제 탄수화물 중독증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탄수화물에 많이 중독됐다. 그럼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생기나요? 근데 정제된 탄수화물의 경우 중독이 되게 쉬운데요.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네. 빠르게 이제 정제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쉽게 흰빵, 뭐 흰쌀밥, 그다음에 면, 뭐 면 종류, 그쵸, 떡 종류, 뭐 케이크 과자 이런 음식을 좀 과하게 먹었을 때 많이 먹게 되면 이제 우리 몸에서 이게 분해 속도가 빨라서 혈당이 빠르게 상승합니다. 네.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면 인체는 고혈당으로 가면 의식을 잃고 좋지 않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죠. 혈당을 낮추려는 노력은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이 당을 운반해 갑니다. 근데 이게 혈당이 빨리 올라가니까 인슐린도 빨리 나와서 빨리 또 운반을 하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 당은 원래 우리 몸에서 뭐 근육세포나 여러 곳에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빨리 내리고 빨리 운반하다 보니까 사용되지 못하고 바로 글리코겐 형태로 전환을 시키고 이제 간에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글리코겐이 또 간에서는 지방으로 더 축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혈액에 이게 많아지면 고지혈증이 되고 간은 지방간이 됩니다. 탄수화물 중독증은 2차 질환으로 이제 고지혈증, 지방간을 유발하고 이것을 만약에 수개월, 수년을 반복하게 된다면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인슐린이 저항을 한다는 뜻이에요. 네. 이 당을 운반하지 못하고 인슐린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와서 당이 필요한 곳에 운반을 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당이 요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게 바로 당뇨병이 당뇨.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당뇨병을 또 잠재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큰 원인이 되는 것이 탄수화물 중독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도 이제 탄수화물 중독에 빠졌던 때가 있으셨다고 하셨으니까 네. 어떻게 벗어나셨어요? 아, 그 당시에는 이제 좀 이제 건강에 대한 공부를 깊게 하기 전, 저도 연구소 시절에는 뭐 여러분들과 똑같이 일반 사람들 똑같이 지식이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그때는 저는 이제 살찌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강박이 좀 강한 편이라서 탄수화물 중독증이 오면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한 3, 4kg가 일주일 만에 찌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 안 되겠다 하고 저는 딱 이제 그때부터는 엄청난 이제 의지를 발휘해서 네. 굶고 저녁 식사를 안 하고 네. 이제 헬스장 다닙니다. 굶고 뛰면서 또는 뭐 요거트 하나 정도 먹고 그때는 해결했었는데 사실 굉장히 좀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별로 행복하고 좋은 방법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도 저는 밀가루를 좋아하고 면 종류와 네. 이제 빵을 좋아하는 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를 하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저도 지금도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유혹에 심하게 넘어지지 않아요. 별로 크게 요즘은 뭐 빵을 맛있게 먹거나 뭐 면 종류 음식을 즐기거나 그러지 않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있었던 방법은 지금도 상담을 이렇게 하거든요. 빵, 밀가루 너무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아 일단 이것을 억지로 끊기보다 그 전에 과일을 먼저 드세요. 또는 뭐 해독 주스를 먼저 과일과 채소를 갈아서 먼저 드세요 하고 그 다음에 빵을 드셔보세요 하면 대부분 이 연습을 진짜 제 말을 잘 듣고 실천을 하시면 네. 빵이 그렇게 맛있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빵이 적게 먹게 됐어요. 네. 줄였어요. 근데 줄이다 보니까 과일, 저는 이제 맛있는 과일을 많이 드세요.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찾아서 많이 드세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이제 식전에 또는 이제 아침 공복에 먹으면 포만감도 있고 그 달콤함 때문에 빵에 대한 밀가루에 대한 이 관심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과일을 먹자. 또는 과일 채소를 먼저 스무디 형태로 갈아서 먹자. 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빵이 별로 안 맛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뭐 거의 안 먹거나 네. 뭐 빵을 일부러 사 먹는 일은 거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내가 탄수화물 음식이 땡길 때는 이제 과일을 먼저 먹어주고 먹더라도 먹어라. 맞아요. 이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 이제 과일 하면은 당이 아무래도 좀 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내장 비만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상관이 그렇죠. 없는 건가요? 네. 굉장히 이제 큰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알아요. 왜냐하면 이제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이다. 과당은 맞아요. 간에서 중성지방을 네. 쌓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과일의 식사법에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일을 드실 때는 식후에 먹으면 그렇게 돼요. 식사 중에 우리가 쌀밥을 먹죠. 당을 굉장히 많이 섭취한 상태에서 또 과일에 추가적인 당이 들어오니까 이제 당분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 당분이 많아진 상태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식후 과일을 먹으면 내장 비만에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식후 과일은 독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러면 과일은 언제 먹어야 되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과일은 반드시 공복에, 아침 식사 또는 식사 전에 드시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과일의 과당이 과연 중성지방을 일으킬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운동선수들이 운동 전후에 바나나를 드세요. 그러면 이 바나나의 과당이 중성지방을 관해서 만들까?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 이 과당, 과일이 들어있는 과당이라는 에너지원 자체에 대한 이해가 좀 바르게 돼야 될것 같아요. 추가적으로는 과일, 당분이 쌓이면 당연히 지방으로 전환이 되지만, 우리가 공복에 과당을 섭취하게 되면 과일의 과당입니다. 이건 액상 과당이 아닙니다. 이 과일을 드시게 되면 이 과당은 간에서 인슐린의 운반 없이도 바로 사용되는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은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쌓이지 않죠. 문제는 축적된 과다한 당분 섭취가 문제인 것이고, 과일의 과당은 우리가 전체 과일을 섭취하게 되면 그 양이 굉장히 적어요. 100g의 뭐 수박 같은 경우는 당분 전체가 5g 정도밖에 안 되고요. 포도도 한 15g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뭐 500g을 먹어도 밥한 공기 분량도 안 되는 당분 섭취를 하게 되는데, 또 드시게 되면 수분도 많이, 과일의 90%는 수분이니까 수분이나 뭐 식이섬유나 뭐 여러 효소, 비타민, 미네랄과 함께 골고루 이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니까 이게 과당으로 우리 몸에서 중성지방으로 쌓일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과일을 아침 식사로 드셨던 분들이 다 간이 망가져야 되고, 또는 뭐 당뇨병의 우려에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다 당뇨에 걸려야 되잖아요. 근데 뭐 저나 제 가족들이나 또 과일을 식사를 하는 저희 카페 회원분들은 과일 먹고 당뇨 걸렸어요 라고 저에게 시비 거는 분이 단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랬을 때뭐 7년, 8년 되게 오랫동안 해오던 습관인데도 불구하고 과일로 인해서는 살이 더 찌는 경우보다는 살이 오히려 더 빠지게 되고, 또 간도 굉장히 건강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예, 과일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언제 먹는가가 중요하다. 맞아요. 그래서 식 언제? 전에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 이제 그 책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내추럴 하이지과 몸의 세 가지 리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언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내추럴 하이진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에서 생겨난 이제 자연위생학이라는 학문인데, 미국에서 이제 의학의 이제 트렌드가 많이 이제 여러 번 바뀌었잖아요. 약이나 주사, 수술만으로는 한계를 느낀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우리 몸 전체의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을 이제 연구하시던 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자연도 이 질서가 있듯이 우리 몸도 질서가 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듯이 우리 몸도 질서가 있을 텐데 어떤 질서가 있을까를 연구를 한 거죠. 또 이제 음양오양하고도 이 질서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화장실을 가고 배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새벽 4시부터 12시는 배출의 주기. 그래서 이때는 음식을 막 섭취하고 소화효소를 자극하는 음식보다는 내보내는 것에 용이한 음식을 먹거나 또는 먹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아침 4시부터 새벽 4시에서 정오 12시까지고요. 두 번째로는 정오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섭취 주기. 우리가 점심 식사도 저녁 식사가 껴 있죠. 그래서 이때는 비로소 이제 몸에서 이제 몸이 소화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워밍업을 배출해 주기에 마치고 이제 소화작용이 준비가 됐다라는 이제 시기로 이제 소화시킬 수 있는 음식들을 이제 잘 식사하시는 건 점심 식사, 저녁 식사가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는 저녁 8시에서 새벽 4시까지는 동화 주기라고 해서, 동화는 우리 몸이 계속 세포 분열, 세포 재생을 하고 또 머리카락, 손톱도 항상 자라잖아요. 합성하는 시기입니다. 뭐 신경 전달물질도 만들고 호르몬도 만들고 내 몸에 들어온 이 영양 성분들을 가지고
동화하는 시간. 그래서 동화주기라고 해서 저녁 새벽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때는 잘 자고 숙면을 취하고 또 야식을 하지 않으면 몸이 이제 재생하고 치료하고 복구하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뭐 우리가 하루에 3,000개에서 5,000개 생긴다고 하잖아요. 이것을 또 처리하고 또 세포 분열을 또 일으키는 준비를 하는 것도 이 동화주기. 잘 자는 것이 몸에 좋다라는 것도 이 동화주기가 잘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리듬에 맞춰서 몸을 이제 식사를 하거나 일반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건강한 몸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최근에 이제 상담 오신 분 중에서 암 환자분도 계셨잖아요. 아, 네. 네. 이제 그 암 환자분들 상담하시면서 이제 그 책 보니까 이제 암 환자분들에게 좀 권할 만한 거슨 식사법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어떤 식사법인가요? 아, 암 환자들은 반드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해독입니다. 이제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인 상태에서 간의 기능이 이제 많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이제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몸에 이제 먼저 독소를 빼내는 것을 첫 번째. 근데 이 독소를 빼내는 것은 뭐 가만히 숨 쉬고 물만 마신다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네. 그만큼의 영양이 들어가야 독소가 나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야 독소가 나가는데 이제 독일의 의사 막스 거슨에 의해서 이제 암환 말기 암환자까지도 치료했던 식사법이에요.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주장하는 이야기는 하루 13잔에 이제 사과 뭐 당근, 뭐 샐러리, 뭐 케일, 양배추 네. 이런 다양한 야채를 갈아서 만든 녹즙의 형태로 13잔의 녹즙을 마시게 하는 것을 치료법으로 사용합니다. 이랬을 때 이제 몸에 저류된 나트륨이 빠져나가고 이제 칼륨이 채워지면서 전해질 밸런스가 맞게 되고 세포의 기능이 이제 새롭게 건강하게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간 세포가 건강하게 바뀌면 이제 간 전체가 건강해지면서 해독 기능이 원활해지는 거죠. 또 이렇게 먹었을 때 장에도 면역력의 70% 뭐 80%가 장내에 이제 면역 세포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장에도 건강한 면역 세포들이 만들어지면서 건강한 이제 면역력이 생기는 거죠. 또 이제 장에서 이 나쁜 이제 물질들이 계속 나가야 되는데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도 균형을 찾게 되는 이런 여러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 거슨 식사법이라는 게 내가 모든 현대의학적인 그런 병원의 약이나 이런 걸 거부하고 이 식사법만 했다는 게 아니고 같이 한 거죠? 아, 네. 독일의 이 막스 거슨은 사실 병원 치료가 안 되는 환자들 거의 이제 말기라 네. 아무것도 이제 손쓸 방법이 없다. 아, 네, 모든 네. 뭐 수술 뭐 여러 가지 항암 치료를 다 하고 나서 병원에서 더 이상 해드릴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 있죠. 이렇게 병원에서 포기한 분들을 대상으로 이 식사법을 시행을 했을 때 네. 기적적인 그런 치료가 일어나게 된 케이스입니다. 먹는 것만 바꿔도 이제 암이 나을 수 있다는 거네요 이게. 네, 이제 이 치료에 의하면 네. 몸에 이제 영양, 세포의 영양과 엄청난 해독 기능을 통해서 세포를 엄청나게 재생시키고 면역력을 네. 끌어올린 거죠. 이제 그렇다고 현대 의학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것만 하자. 네. 이것을 저는 이제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병원에서 해야 될 역할들은 병원에서 하기도 하고 표준 치료라는 것을 하잖아요. 네. 또 표준 치료도 그 사람에게 이제 맞게 내가 너무 이 종양을 반드시 제거해야 나는 마음이 편하고 행복할 것 같다. 네. 종양은 제거하고 대신 이제 막스 거슨 치료나 온몸의 암세포를 제거하는 기능은 몸의 면역력은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독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전체에 끌어올려서 이 암의 씨앗까지도 제거하는 그런 몸 전반적인 이 건강 상태는 반드시 같이 저는 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우리가 이제 뭐 거의 매일 두는 이제 변화의 모양을 보고서도 내 건강 상태를 알아볼 수 있다고. 그때 한번 제가 인터뷰했을 때 놀랐던 거는 이제 변이 뜬다라는 게 참 아직도 너무 인상적이긴 한데 내 변이 이제 어떤 상태여야지 좋은 건가요? 예. 내 변은 우리가 네. 어린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황금변을 봐야 한다라는 그쵸.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가 소화를 잘 시키면 황금변을 봅니다. 그래서 바나나 똥이라고 하는데요. 바나나 모양의
굵기에 그 네. 색을 가진 변이 이제 물에 뜨는 형태로 네. 나오면 네. 정말 우리가 먹은 음식이 완전히 소화되고 연소가 돼서 찌꺼기만 나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뜨는 바나나 변이 변의 이상적인 건강한 상태. 근데 이제 제가 상담을 하면 네. 하루아침에 뭐 한 하루 과일만 먹었다고 이걸 또 바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몸은 내가 기존에 먹었던 음식과 또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의해서 만들어진 장내 미생물의 환경이라는 게 다 다릅니다. 저도 다르고 피디님도 다르고 사람이면 그쵸.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이 몸은 모든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식사, 똑같은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장내 미생물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상태에 따라서 바나나 변은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이제 간의 건강 상태, 또 장 점막의 상태, 또 점막의 흡수 능력이 약하면 또 이 바나나 변이 오기까지도 또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기보다 아, 내 변이 좀 냄새가 많이 안 나게 줄었다. 네. 또 변의 상태가 예전엔 뭐 굉장히 뭐 너무 딱딱했는데 좀 이렇게 연해졌다. 또는 너무 묽었는데 좀 단단해졌다.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에 있다라면 건강한 몸이 되어가는 상태니까요. 네. 안심하고 계속 실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변을 났을 때 굉장히 냄새도 고약하고 막 변도 막 시커멓다. 네. 이런 거는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고기를 혹시 많이 드셔보신 날 있으시죠? 네, 네. 그랬을 때 다음날 변의 느낌이? 변도 잘 안 나오고 많이 다르죠. 예, 좀 시커먼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고기에 있는 제가 말씀드린 우리 사람 몸의 소화효소가 고기 단백질을 완벽히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 찌꺼기 덜 소화된 음식들 찌꺼기까지 대사산물까지 같이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의 상태가 악취가 심하다는 것은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까지도 다 소화가 안 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이게 몸속에서 부패된 겁니다. 한마디로 변질된 거죠. 소화가 된 게 아니라 변질이 된 거예요. 집에 이제 식탁 위에 만약에 고기, 불고기를 해놓고 일주일간 이걸 놔뒀다라고 네.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변질이 되고 이상한 악취가 날 거예요. 아마 과일을 일주일 이상 놔뒀을 때 네. 또는 채소 일주일 이상 놔뒀을 때의 변질 상태와 네. 다를 겁니다. 그렇죠. 우리 느낌으로도 네. 생각이 드는 느낌이 다르죠. 근데 이제 네. 고기라는 것이 몸속에서 부패되고 변질이 되면 그게 이제 장내 미생물마저도 다 소화시키지 못한 채로 이제 나가게 되니까 색깔이 또 그렇게 달라지기도 하고 악취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내 몸에서 내가 먹은 음식이 부패됐구나, 네. 변질됐구나, 아 이렇게 계속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좀 자각을 하시면 좋죠. 그럼 과일하고 채소를 만약에 먹었어요? 네. 그럼 그런 음식을 뭐 먹는다고 해서 막 냄새가 아예 없나요? 네. 제가 이제 한 경험과 여러분들의 네. 이야기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네. 좀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아, 뭐 과일 향이 나고 뭐 이런 건가요? 제가 이제 일주일간 네. 100% 과일식만 할 때가 있었어요. 네, 네. 실제 이제 제 주변 사람들에게 과일 향이 난다라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네. 있고 진짜 변해서 악취는 네. 없어요. 일단 그리고 뭐 약간의 이제 향은 있는데 약간 구수한 어떤 약간 누룽지 향 같은 네. 이런 느낌도 나고 일단 악취가 안 나는 변 상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채소를 또 과하게 과일과 같이 먹게 될 경우에는 또 채소라는 것은 채소의 셀룰로스의 식이섬유가 네. 사람의 소화효소가 완벽히 소화를 못해요. 그래서 갈아서 소량 먹는 경우에는 상관이 크게 없지만 내가 소화시키지 못하는 분량만큼 또 많이 드시게 되면 이것도 역시 좀 설사 같은 묽은 변을 보기도 하고 네. 이게 바나나 변이 잘 안 돼요 라는 이야기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 에스키모인들은 심장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셨던데 네. 왜 그런가요 이건? 이제 에스키모인들의 네. 이 환경이라는 걸 보면 자연의 그 북극의 이 환경에서 그쵸.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네. 이제 바다 물고기나 네. 이제 바다 동물들을 또 먹게 되죠. 물론 과일 채소는 못 먹을 텐데 먼저 이들이 먹게 된 음식은 이제 동물들이 이제 육식 동물의 경우에는 우리가 살을 굉장히 더 최고의 우리는 가치로 보지만 육식 동물은 네. 먼저 내장을 먼저 먹는다고 합니다. 이 내장에 있는 지방과
내장에 있는 이제 효소들, 살아있는 상태잖아요. 이것을 먹음으로써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보충을 하고, 살코기는 또 맨 마지막에 먹는다고 해요. 에스키모인들도 주 에너지원이 이제 바다에 있는 이제 물고기나 그런 동물들을 선택을 하게 될 텐데, 그 내장이나 또 이제 그 동물성 그 단백질을 먹으면서 내장에 있는 지방과 효소를 많이 먹게 되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이제 케톤이라는 에너지원을 많이 생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에 있는 어찌됐든 그 음식을 그 뭐 선택하다 보니까 몸에 이것을 소화시킴으로써 독소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동물성 단백질 그 이전에 저는 가공식품, 네. 가공식품이 먼저 문제가 되고 또 가공된 당분을 많이 쌓이게 만드는 식사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장 지방, 지방을 네. 많이 먹게 되면 인체 에너지원이 당을 사용하는 포도당 엔진과 네. 지방을 사용하는 케톤 대사, 지방의 그 대사가 되면 케톤이 되거든요. 케톤 엔진 두 가지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키토제닉 식단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잘 맞고 또 지방 대사가 잘 되면 케톤이라는 에너지원이 잘 생깁니다. 네.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은 이 케톤이라는 에너지원을 생성해서 잘 소화시키고 이걸 에너지화 시키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또 염증이 안 생기는 거죠. 심혈관 질환의 원인은 제가 염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염증이 안 생기는 몸을 만들기 때문에 이들은 심장 질환이 없었던 거죠. 그 아까 전에 독소 음식 좀 언급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좀 이게 독소 음식인가? 좀 헷갈리는? 네. 사람들이 잘 오해하는 이런 독소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모르고 먹는. 모르고 먹는. 네. 네. 이제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동물성 단백질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이제 우유, 고기가 모르고 먹는 독소 음식이다. 수가 있습니다. 있다. 네. 그리고 뭐 가공식품은 웬만하면 다들 독소 음식이라고 알고 있고요. 또 채식주의자들에게 네. 이제 해당되는 독소 음식이라고 한다라면 네. 그 동물성 하나하나를 다 배제하면서 이제 빵이나 이제 빵 밀가루 채소로 이제 네. 곡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공된 빵이나 뭐 어떤 면 종류의 음식, 과자 이런 것들도 이제 동물성이 안 들어가면 다 채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공된 그런 탄수화물류를 또 선택하는 채식주의자들에게는 또 그게 독소 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식주의자들의 경우에 심혈관 질환에 또 많이 걸린 분들이 계세요. 네. 저는 항상 살아있는 자연의 음식이 기준이지 무조건 채식이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공된 그런 탄수화물이 또 채식주의자들에게는 독소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 독소 음식 우리가 많이 먹고 있잖아요, 사실. 네. 그럼 어떻게 좀 해독하면 네. 좋을까요? 가장 손쉬운 해독 방법으로는 아침 식사 한 끼만 일단 바꿔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사실 바쁘고 또 뭐 네. 간단한 대체식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네. 그럴 걸 챙길 수 있는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에 준비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아침 과일 식사인 거죠. 그래서 아침에 그냥 제철 과일 위주로 한 가지 과일도 상관이 없고요. 뭐 두세 가지도 상관이 없는데 양이 중요합니다. 우리 500g, 500ml 물 생수병 있잖아요. 500ml 정도의 과일을 아침 식사로 선택한다면 그날 먹어야 되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을 어느 정도 공급을 받을 수 있고 네. 또 이 과일의 성분 자체가 에너지원이 되면서도 간에 해독이 되는 너무나 좋은 항산화 비타민들, 항산화 영양소들이 많기 때문에 해독이 아주 좋은 음식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다라면 아침 식사 하나만 과일로 바꾸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과일의 500g 양이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 한 사과 내 주먹만한 크기 한 두 개 정도가 중간 사이즈 네. 사과 두 개 정도가 500g입니다. 바나나로 치면 한 4개, 5개 정도 양이고요. 한 접시 분량의 과일을 드신다라면 충분한 아침 식사가 되면서도 해독에도 좋은 여러 성분들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으면 이제 뭐 배가 고프다, 힘이 나지 않는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안 먹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나요? 이런 분들에게는 일단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아침밥을 늘 드셨던 분들, 쌀밥이나 또는 빵이나 뭐 김밥 이런 걸 드셨던 분들은 이 녹말 음식을 소화시키려면 이 우리 몸이 소화기가 막 운동을 해야 되니까 듬직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침밥을 드신 분들이 과일을 선택할 경우에 종종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과일을 먹었더니 좀 빨리 꺼진다. 그쵸. 허전하다. 네. 이제 그랬던 분들은 과일 식사를 하시고 뭐 고구마나 견과류를 좀 드시면 좀 보완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아침밥을 드시지 않거나 좀 그냥 간단하게 드셨던 분들은 네. 아침 과일 먹었는데도 과일로도 이렇게 배가 부르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적응 기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내 몸의 소화기가 반응을 하고 적응하는 데서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1, 2주 해보시면 뭐 이렇게 먹어도 배부르네요 라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기도 합니다. 네. 대신 이제 육체노동을 만약에 아침부터 과하게 하신다 네. 이런 분들은 솔직히 좀 배고플 수 있어요. 아침부터 몸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고구마나 견과류 정도 뭐 단호박 같은 것도 같이 곁들여도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이어트 관련 이제 상담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작가님한테 오셨던 분들 중에서 가장 크게 다이어트 성공하신 분은 얼마나 감량하셨어요? 20kg 정도. 뭐 얼마 기간이 어느 정도에서? 한 3개월 정도 걸렸던 와, 것 같고요. 네. 한 분은 한 달에 5kg 정도. 아. 네. 3개월 정도 20kg 했던 분은 거의 삼시세끼 50% 이상 과일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과일 채소 갈아서 네. 드셨던 분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체지방만 5kg 정도 감량하신 분은 네. 그 전에 우리 유명한 우리 닭가슴살, 방울, 토마토, 샐러드 네, 이거 네, 많이 네. 먹잖아요. 네. 네, 이것을 한 달간 드시면서 PT를 받으셨던 분의 경우인데요. 이 닭가슴살에 너무 이제 질려가지고 더 이상 못 먹겠다 하신 이 시점에 저를 이제 저의 상담을 통해서 아침 식사는 과일로 바꾸고 점심 저녁도 식전에 그냥 과일 먹고 점심 저녁 그냥 일반식을 했던 케이스인데요. 네. 과일만 하루에 한 700g 정도, 800g 정도 이렇게 늘렸던 케이스입니다. 이럴 때 오히려 근육은 1.5kg 정도가 더 늘었고 체지방은 5kg 정도 감량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굉장히 진짜 이게 또 운동을 같이 병행하셨기 때문에 더 좋은 효과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이 음식만 바꿔줘도 굉장히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이어트 전문가로서 많은 분들이 왜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다이어트를 칼로리와 운동 칼로리 제한과 운동을 해야 된다는 이 단순한 개념으로 시작하시잖아요. 네네.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은 칼로리로 이 계산하기에는 이 칼로리를 도입한 개념과 맞지 않거든요. 칼로리라는 것은 음식을 태웠을 때 발생하는 열을 체크한 게 칼로리인데요. 사람은 이 불을 질러서 에너지를 내는 게 아니라 소화 효소가 에너지원을 소화시켜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절대 칼로리로 제한하시면, 칼로리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단, 우리 몸에 살아있는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느냐의 차이고요. 과일, 채소류, 그리고 뭐 견과류나 뭐 버섯류, 해조류, 이런 살아있는 음식만 충분히 먹어도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영양이 들어오면 내 몸의 장기들이 시간이 지나면 계속 건강해집니다. 특히 다이어트에 있어서는 외부적으로 이 지방을 뭐 분해하기도 하고 운동으로 이렇게 태우기도 하는 접근을 많이 하시지만 네네. 이보다는 우리 몸 속에 지방을 대사하는 장기, 간의 건강을 가장 중점적으로 두신다면 근본적으로 살이 찌지 않은 체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는 칼로리와 뭐 운동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지방을 대사하는, 지방을 분해하는 장기인 간 건강을 챙기시는 것. 이 간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많이 드시는 것. 네. 이것이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칼로리가 우리가 살찌는 것과 상관없다고 한다면은 이 채소하고 과일, 그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그건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나요? 채소 과일은 아무리 먹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칼로리가 네. 적용이 되는 음식들이 있죠. 죽은 음식은 칼로리 신경 써야 됩니다. 이제 면 종류나 뭐 고기나 어쨌든 요리한 음식은 칼로리를 많이 먹으면 당연히 찔 수밖에 없는 그냥 당연한 이야기고요. 네. 대신 살아있는 음식, 살아있는 음식 과일 채소를 만약에 500칼로리를 먹은 거하고 빵을 500칼로리 먹은 거하고 우리 몸은 같게 반응을 할까요?
다르겠죠? 네, 네, 바로 그 차이입니다. 제가 칼로리를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사랑하는 음식을 기준으로 할 때는 칼로리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자연에 있는 야생 동물들은 칼로리를 생각하지 않고 최대한 자연에 있는 사랑하는 음식을 그쵸. 먹는 게 본능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네. 사람만의 이 본능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합니다. 칼로리 계산하고 뭐 탄단지를 계산을 하고 이런 뭐 비율들을 계산을 하시는데 살아있는 음식은 이 음식의 특징이 효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식을 하게 되는 음식을 생각해 보면 네. 죽은 음식 여러 양념으로 뭐 끓이거나 튀기거나 요리한 음식을 과식을 하지 살아있는 음식 과식하기 어려워요. 과일로 과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채소로 과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렵습니다. 이게 인체 구조가 효소가 가득한 과일 채소를 많이 먹게 되면 과식이 안 돼요. 그래서 적정량을 먹고 멈추게 됩니다. 저도 과일을 아무리 많이 먹으려고 해도 네. 예, 저도 저조차도 삼시세끼를 과일로 먹으려면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네. 과식이 안 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효소가 충분한 살아있는 음식은 과식하기 어렵다.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것은 필요하니까 저는 먹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본능에 맞게 살아있는 음식은 많이 섭취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그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네. 네. 네, 우리가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식단이라고 한다면 아침 식사 하나는 일단 바꾸시면 좋습니다. 아침 식사는 과일로 제철 과일 뭐 가장 뭐 추천하는 과일로는 뭐 사과가 장 건강에 좋기 때문에 아침 배출을 돕는 이 사과 드시면 좋고요. 또 과일을 뭐 제철에 나는 여름에는 전 포도 굉장히 또 좋아하거든요. 포도 추천을 드리고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과일로 아침 식사를 500g 정도 드신다면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과 저녁에는 일단 혹시 더 실천할 수 있는 분은 한 끼 정도 더 과일을 드셔도 좋습니다. 네. 하루 두 끼까지 드시면 고혈압, 당뇨, 뭐 비만, 다이어트, 또 암 예방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두 끼까지 저는 추천을 드리고 저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밥을 너무 좋아한다, 한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식사 전에 과일을 뭐 사과 반 조각이라도 더 드시고 또 식사는 한식 위주로 로푸드, 뭐 해조류나 채소류, 그다음에 버섯류를 좀 신선한 상태에서 먹을 수 있는 식단을 꾸린다면 아주 좋은 건강 식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심 저녁은 식전 과일과 로푸드 한식 위주로 드실 때 건강한 식단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죠. 네. 그 이제 과일 하면은 요즘에 탕후루가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아, 네. 아니, 그 과일 꽃이잖아요. 네. 탕후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탕후루에 대해서 네. 아주 불안한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과일 자체는 좋아요. 네. 저는 과일은 늘 씹어서 소화시키는 게 제일 좋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요. 과일을 갈아서 드시는 것도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과일만 가는 것은 또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환자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뭐 씹을 힘도 없다 이럴 때는 네. 과일을 갈아서 아주 천천히 드시는 것은 또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혈당 상승이 빠르게 되는 것은 모두 다 인체와 맞지 않는 습관이라서 예, 조심하는 것이 좋죠. 근데 탕후루 같은 경우에는 네. 과일은 좋지만 그 겉을 또 설탕 시럽으로 이렇게 둘렀잖아요. 네. 먹는 순간 당이 빠르게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탕후루를 뭐 가끔 한 번씩 드신다라면 큰 문제 없지만 또 네. 너무 자주 드시거나 또 너무 빠르게 드시면 문제가 되죠. 만약에 너무 드시고 싶다면 아주 천천히 네, 천천히 드시거나 물이랑 같이 네. 드셔서 혈당 상승을 올리지 않게 드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네. 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건강의 길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우리 몸에 본능 욕구인 달콤한 단맛을 가지고 있는 과일 한 가지 좋아하는 것으로도 쉽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식후에는 절대 드시지 마시고 아침 식사 하나로만 과일 식단을 선택해도 지금보다 훨씬 피로도 줄이고 또 몸의 체지방도 분해하고 면역력도 좋아지는 유익한 효과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아침 식사 한 끼, 과일 식사 하시면서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완전 소화의 저자 류은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